그날 오후. 나 금방 올 테니까. 잘 다녀. 집에 가만히 계셔. 잘 다녀. 이제 남들도 안 나갈란 게.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북을 배우고 있다는 형종 씨. 집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기 위해 북을 가지러 나온 것인데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어째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급하게. 저 어머니 때문에 집에 지금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안 계시네? 어머니 안 계시네? 네? 아니 어머니가 어디 가셨대요? 뭐 계셨는데 어디요? 어디 가셨지? 에? 잠깐 사이 어머니가 사라졌다. 어머니. 어디 가셨죠? 안 계시고. 어머 어머. 아니 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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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도 없어요? 아니요. 나가가지고 밑에로 내려가가 돼요. 아이고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찾아?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아니, 진짜 어디 가신 급하게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 나서던 차. 어? 어디 거기 계세요? 어떻게 여기 와 계신 건지. 네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 야. 저 복지관에 좀 다녀올게요. 어냐. 나 금방 올 테니까. 형종 씨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경아. 어머. 아들을 찾으시는 민경아. 바로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어머니. 형종 씨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신 모양. 찾으러 나가시는 거구나. 결국 불편한 몸을 끌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멀리 가지 않으셔서 그나마 천만다행. 근데 어디 그냥 불안해서 못 나가요. 거기 그냥 혼자 찾으러 나온다 해서. 이게 아이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자자적 걱정이라고. 바다 저거 바다 있는 기요? 네? 바다. 바다요? 네. 어디 바다가 있어? 바다 있냐고 물어봤잖아. 교회 목사지. 제가 교회 목사라고요? 어. 아 제가요? 어. 저 방송국에서 왔다니까요? 어? 방송국에서 왔어요. 정신이 이게 어떨 때는 좀 밝았다가 어떨 때는 좀 가물가물 그래서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사는데 살았어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천재라고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들어 불렀는데. 우리 좀 떠다드릴까? 응. 예. 아이고 그 찌었구나. 지금 급히 나가고. 나 이거 문이 지금 열린 줄 알았는데. 다체인인지 모르고. 어머니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올해도 풍년이요 내년에도 대풍일세? 아들 형종 씨가 어머니에게 이렇듯 애틋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어머니가 그 참 평생에 살아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것도 돌아가실 때가 또 병수발을 하고. 평생 사형제의 뒷바라지를 위해 억척같이 살아오신 어머니. 그중 형종 씨는 어머니 나이 43세 낳은 귀한 늦둥이 아들이었다. 제가 태어나던 그 몇 달 전에 어머니한테는 큰아들이죠. 그때 20살 먹었는데 그때 사고로 그 죽게 됐어요. 참 그 받은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이런 저한테 다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막내 아들에게 유난히 정을 쏟았다는 어머니. 그런데 형종 씨가 30살 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어머니였다. 3년 동안 제가 숨겼어요. 그냥 더듬거려도 그냥 나만 더듬거려도 눈치 안 채게. 차마 또 어머니한테 내가 눈이 안 보여 이런 얘기를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또 얼마나 또 어머니가 또 그래서 그 마음 아프고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차마 못하고 이제 낙이만 바랜 거죠. 어머니에게만큼은 차마 전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언제나 마음 한켠에 무겁게 남아있는 죄스러운 마음.